고향 제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역사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4.3의 부활은 역사의 부활이란 소설가. 4.3의 소용돌이를 피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얽매인 옥새였지만 시심의 동력원이 됐던 아픈 역사. 김석범 선생님이나 김시종 선생님은 활동도 유명하고 활발했지만 우선은 그 1세대 활동가로서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굴절된 현대사의 상징에 평생을 천착한 김석범, 김시종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4월 3일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입니다. 만 5천 명이 운집하며 뜨거운 마음이 모인 이날, 제1소설가 김석범 선생과 그와 인연이 돈독한 김명식 시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70, 80년 동안 일본에서 사삼을 사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존경하고 계속 줄줄 따라다니면서 뭔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12년 만에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단단히 얼어붙은 아픔과 상처가 녹아내리길 바라는 마음. 모순된 제주의 비극이 바로 서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4.3이 말이야 우리 역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했지, 그 한마디. 내가 조장군의 해방공간이 이승만 정부의 정통이 없다는 그 양반 얘기 못합니다. 그게 연결되니까 앞으로 4.3이 역사에 자리매겼다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리매긴 거 아니야. 폄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로 4.3이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며 올리는 무거운 꽃 한 송이. 4.3에 오롯이 평생을 바친 소설가. 분노와 비통의 휘청이며 펜을 놓지 않았던 그의 눈물이 제주 4월의 봄을 적십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떨리는 손을 거둡니다. 일본 도쿄를 찾았습니다. 타양의 공기와 삶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고향의 풍속과 풍경까지 건져올려 생생하게 고향 땅을 재생시킨 소설가를 만납니다. 제1문학의 신화라 불리는 소설가 김석범. 분단의 모순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정치와 인간의 관계에 천착해왔습니다. 고향의 슬픈 기억을 굽이굽이 돌아서 쓴 화산도가 그를 말해줍니다. 20년을 거쳐 집필을 마친 대하소설 화산도. 기억의 말살에 갇혀있던 4.3을 세상 밖으로 꺼내며 시대의 역작을 완성했습니다. 강제로 권력으로 말이야. 강대한 그 무력, 경찰력. 그 제주도 백성을 다 억압해가지고 말이야. 입을 막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다. 입을 열지 못해. 숨도 크게 쉬지 못하지 않았어. 귀도 막아야 되고. 이것이 4.3의 기억을다가 말살을 하자는 거다. 1957년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해 일본 사회에 4.3의 진상을 알렸고,
1976년부터 1997년까지 제주 4.3 대하소설 화산도를 집필했습니다. 정치의 폭력에 대한 문학의 답변이던 그의 소설. 일본 문단에서는 화산도를 20세기 최후를 장식하는 금자탑이라 극찬했고, 오사라기 지로상과 마이니치 예술상 수상이란 이례적인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日本のその民主主義的な、あるいは東アジアの平和を願っている、日米安保条約体制をむしろ新しい平和的な体制に持っていっ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論調で、その報道している2つの新聞社の文学賞が火山灰、火山島に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の意味は非常に大きいと思うんですね。 오사카에서 태어나 1940년 14살에 처음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1946년 밀양선에 몸을 실은 이후로 다시 정착할 수 없던 고향. 남도 북도 택하지 않고 평생을 조선적으로 살아온 김석범. 그는 왜 조선적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내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말이야. 다 생각을 해보라고 말해. 그 저 반조각짜리 말해 조국 갖고 말해 그것이 뭐 자기 조국이라고? 식민지 시대에 그저 끝나자마자 말이야 해방돼서 하나로 되는데 말이야 하나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뭐 분단된 채 말이야 이 사람아. 정말. 4.3의 비극적 진상, 남북 분단의 여신, 화산도는 곧 조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가 자신이었습니다.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기억을 말살당한 4.3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섬 사람들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하고 들이쳐서 죽이는 기억의 자살인 것입니다. 제1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인 김석범 작가. 과격한 격정의 시대를 살며 고향의 기억을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4월 6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제주 4.3 70주년에 맞춰 특별한 대담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에서 4.3 문학을 이끌어온 두 거장의 만남. 바로 김석범 작가와 소설 순이 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입니다. 김석범 작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던 4.3 문학의 길. 현기영 작가는 등불처럼 만난 반가운 동지였기에 이번 대담이 설레고 벅찼습니다. 그때 충격은 보통이 아니었어. 아이고, 여기에 내 동지가 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걸 써가지고 제표 들어갔던 그 소문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문당을 했다는 것도 내 얘기 들었고, 그게 사상으로 쓰는데 말이죠. 힘이 되는 겁니다. 7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조우할 수밖에 없던 일들의 반복. 더 이상 침묵과 금기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말이죠. 뭐 사삼이라든가 그에 관련한 지금도 그런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슬픈 눈물은 아니에요. 그저 뭐 습관화 돼서 뭐 사삼이라 하면 좀 그저 말이 좀 안 나올 때 맥혀 데가 있어요. 네. 네. 20년 동안 그 화산도라는 그 대하 장편 소설을 써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매일이 사삼을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22년 동안 사삼을 살면서
사삼을 대해서 대서 쓰고 독자에게 읽히고 그러면서 사삼이 무언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사삼. 김석범 작가는 화산도를 통해 사삼 시기 제주의 일상적 공간을 촘촘히 포진해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다 알려지지 못한 아픔과 사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함정 투발을 하기 위해서 다 변장하고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다 모았대요. 그런데 그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뭐 대한민국 만세라 외쳤는데 그 자리에서 쏘아버린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겁먹어서 도망쳐가지고 이 도망친 사람을 잡으려고 두 시간 동안 돌아다녔대요. 그 사이에 나중에 천수하라 하고 그 도평마을은 그 다음날 시신됩니다. 다음날 외도에서. 이런 걸 저 젊은 친구들이 예. 써야 되지 않소? 예. 아, 내가 젊은 서민을 또 한 번 쓴다요. 사삼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행사. 그럼 제가 역사의 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삼의 정명을 외치면서 이 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정의는 사삼의 정명이. 줄곧 사삼의 정명을 외쳐오던 김석범 작가. 제주 4.3 항쟁의 백비가 세워진 순간 그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록 백비를 세우는 퍼포먼스였지만 그 울림과 감동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라선처럼 쏟아낸 고향의 기억. 오늘 새로운 기억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제1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 사삼 문학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 원로 시인 김시종. 그는 사삼 당시 죽음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제1조선인으로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독한 불안과 가난 속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은 사삼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마 무참해서 밤 껍질이나 밤에 그 가시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 그 밤 왜 그 껍질은. 밤송이 저런 말이야. 그 막 가시진 기억이라 회고하기는 게 언제나 이제 어려워서 이질려서 살았지네 여기서. 1948년 4월 3일 무차별적 진압으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4.3. 현실이 아닌 것 같은 현실. 참혹한 참상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반공이 대의 명분이 돼서 공공연이 암살이냐 공공연이 죽였어 그 사람들. 그리고 빨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나. 해방과 함께 조국의 현실과 사회의식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학생운동과 남로당 활동에 투신하는 등 10대의 김시종은 커다란 사상적 전환을 겪었는데요. 4.3 당시 한라산 유격대의 연락책으로 참여했다가 아버지가 마련한 밀항으로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하루 한 끼의 끼니조차 힘들었던 제1의 젊은 시절. 하지만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주소 적어준 것을 말이에요. 올 때 물에 젖어서 보기 뭐 인구가 글자 모르게 돼서 그걸 던져버렸는데 아 굶주릴 때로 굶주렸지네. 하루 10원짜리 그 빵 한 개 먹지 못해서 수도로 지낸 날도 많지네. 그런 글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시였습니다. 기노 멀었다 해도 아 거리다 하도 이게 첫 시집이고 그래. 와 이게 첫 시집이세요? 55년도니까 몇 대 66년 63년 전이야? 63년 전. 1955년 처음으로 발간한 시집 지평선. 한반도의 분단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육박해오던 시기. 냉전과 분단을 거부하고 평화의 지평을 꿈꿨던 청년 시인의 바람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시집으로 남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었던 아들. 자유를 외쳤건만 역사의 굴곡에 갇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품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서야 제주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 40년 만에 만 40년에 산소를 찾아뵙죠. 40년간 무덤을 지켜준 우리 조카 남조카고 여조카가 있는데 공에 마중 나와줘서 그래서 구진아미가 그 외조카 내 목다리에 손을 내 목을 안고서 말이야. 살 안 돌아가전 고맙다 해야 돼. 엉거고서 난 오히려 욕먹는 게 말이야. 마음이 편했다니까. 근데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집 친족들이 많이 이제 마중 나가서 그래서 죽자냐 살 안 돌아와전 고맙다고 하니까 그래. 말할 수 없는 존재나 삶조차도 언어로 그려내야 한다는 책무를 짊어졌다는 김시종 시인. 일본 분단은 그에게 끊임없는 경의를 표해왔습니다. 4.3 사건 70주년에 붙이는 시. 사자 죽은 자에는 시간이 없다. 내려 쌓인 세월 안 속으로 얼굴이 나타나. 서로 매달린 동네 사람들 얼굴이 나타나. 내던진 정주목 곁에 멍이 서 있는 초라한 어머님 얼굴이 나타나. 캄캄한 지면 밑바닥에 철쭉 줄기가 일체의 머리를 내들어 무수한 머리털이 하얀 모근에 뒤얽혀 떨고 있다. 강요당한 죽음의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그날 그때 그대로 응고하여 멈춰 있다. 풍화는 일상의 속화가 가져오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부단히 간과하고 있는 부실한 역사의 되풀이다. 기억이 바래지지 않은 한, 우리들이 태만하지 않은 한, 사삼이 사자는 바로 우리 옆가에서 살아있다. 일본 시단에서도 김시종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김시종의 일본어는 일본어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저는 뭐 일본을 잘 못합니다만 일본 문학을 연구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김시종 선생도 그렇게 하지만 일본에 복수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글을 쓴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후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전후 일본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이 형태 그리고 사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모순에
가닥기 위한 방법으로서 언어라고 하는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일본 문학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이 듭니다. 오사카 우메다에서 김시종 시인을 만났습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불악해방문학상 시상식 자리인데요. 그와 같은 실온으로 활동하는 문학인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회 밑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되는 데는 불악하고 제일 동권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인권과 시와는 또 이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여기에 선임을 하죠. 동료이자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김시종 시인. 화려하고 빛나는 양지가 아닌 소박하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이들 옆이 바로 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강조합니다. そういう優しさと尊さの、この対立しながら一緒にいるっていう、それが人となって現れている人格としと歴史体験全部総合された方で、本当に貴重、貴重っていうのは僕は言うのも変ですけど、ユニークでちょっといない、いない詩人です。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면서 가슴 속에는 제주를 품고 속은 일본어를 사용한 김시종 시인. 그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국가적 통일은 실이 걸리겠지만 말이야. 만나서는 안 된다, 안 될 사람끼리 만날 수 있고. 네. 제 의견보다도 상대의 의견을 말이야 존중해서 우선 말을 듣는 그런 풍조가 조성이 돼서 제 주장보다도 상대 측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의 동력이 되는 운동, 그런 자각, 그런 의식. 그래 말이야. 동족끼리 융화가 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통일입니다. 4.3의 회오리. 좌절과 절망이란 시간의 나이트를 두르며 성찰해왔습니다. 존재 자체로 4.3의 이야기와 진실을 발현하고 있는 시대의 어른들. 엄정하고 깊은 서름이지만 의지와 사상을 놓지 않고 달려온 두 거장의 바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